사실 잡아놓다 보면 꼭또 키스가 있습니다. 적당히 밀고 자, 키스는 들어가면서. 잘 네. 뺐고. 네, 좋습니다. 지난 2020년에 두 선수 TS 샴푸 PBA 챔피언십 준결승에서 만났을 때 1세트 김윤호 선수가 15대 6으로 졌고 그때는 초구를 잡고도 첫 세트를 내주게 됐던 기억이 있군요. 잘 밀려서 코너 쪽으로 가볍게 들어간다면 뭐긴 각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만 실수해도 안쪽으로 좀 짧게 빠질 수 있는 각이에요. 직접 공략을 했죠? 네, 좋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당점도 조금 낮추고 회전량도 좀 줄여서 짧은 각을 만들어냈죠? 약간 고민스러운 공이에요. 얇게 치면 노란 공이 뒤쪽으로 빠질 각이 있고, 네. 평범하게 치자니 또 빨간 공과 네공과의 키스가 있어서 얇게 치면서 이제 짧게 만들어야죠. 바로 봤네요. 네. 3점. 아, 좋습니다. 네, 차분하게 잘 들어가네요. 만약 저 상태에서 노란 공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코너 쪽으로 밀고 네, 들어가면. 그냥 가면 위치 상태에서 뭐 치지 못할 공은 아니지만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공이 배치가 될수 있었는데, 네. 빨간 공과 내 공이 길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노란 공이 이제 긴 쪽으로 갔어요. 예.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아, 살짝 키스 났는데, 그래도 득점. 치는 선수 입장에선 저각 자체도 조금만 편하게 보내면 길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빨간 공 두께를 조금 더쓴 거거든요. 예. 아슬아슬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초반부터 아주 굉장히 침착하게 전체적인 그공 성질을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밀릴 수 있는 각이죠. 비껴치기 네, 길게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장타로 출발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1세트 1이닝 공격. 감각적인 플레이죠. 네. 와. 좋습니다. 야, 김연우 선수가 오늘 진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첫 세트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너무 꼼꼼하게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신중하게 치되 자신감 있게 탁친게 자신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런 공들은 꼼꼼하게 친다 하더라도 그 꼼꼼함이 무색한 그런 배치였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 쳤어요.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가볍게 떨구겠죠? 실적 밀렸고, 아, 이 공도 네, 좋아요. 베스트 컨디션인데요. 자, 일접구가 쿠션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툭 쳐가지고 각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네. 지금처럼 앞공 좀 두껍게 쓰면서 탄력을 이용한 그런 공격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더 테이블에 온몸을 내던지고 되돌리기. 이게 네, 지금 정말 아쉽죠. 네. 두꺼운 두께로 밀어치려는 시도를 하다가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지금 키스가 났거든요. 예. 저 정도 가깝으면 당점을 낮춘 상태에서 코너 쪽으로 약간 끌어서 보내듯이 보내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그런 공이었는데, 네.